먹보 괴물 이야기. 어리야, 이리 와서 빵 먹으렴. 나무집에 갖고 가서 먹을래요. 그래, 알았다. 랄라라라라라라. 맛있겠다. 아 참, 인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리야, 왜 책을 깔고 앉아 있어? 인키야, 안녕.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냄새? 무슨 냄새? 구수하면서 달큰한 냄새가 나는데, 빵 냄새 같기도 하고. 나는 아무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닌가? 그럼 우리 얼른 책 보자. 오늘 이 책 어때? 무슨 책인데?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책이야. 정말? 와! 그 책 보자.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준비됐어? 그럼 들어가 볼까? 이봐, 추수가 끝났네? 거의 끝나갑니다. 아, 그래. 추수한 양의 절반은 임금님께 바쳐야 하는 것 알지? 우리 집 식구가 9명이나 되는데 곡식을 절반이나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 임금님이 워낙 많이 드시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고. 임금님께 절반! 임금님께 절반! 어머, 백성들이 먹을 걸 모두 빼앗기고 있잖아. 먹보 임금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러지? 우리 함께 가볼까? 배고파, 배고파! 어서 맛있는 음식을 더 가져오란 말이야!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단 말이야. 어서 먹을 것을 가져와. 여 생쥐 녀석, 치즈가 조금씩 없어진다고 했더니 네 짓이었구나. 놔주세요.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나눠 먹으면 좀 어때요? 뭐? 많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것도 모자란단다. 임금님이 어지간히 드셔야 말이지. 어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 달라지면 임금님이 많이 먹는 병을 고쳐드릴게요. 너같이 조그만 생쥐가 임금님의 병을 고친다고? 네, 정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절 한 번만 믿어보세요. 언제까지 매일 잠도 못 자고 임금님 음식만 만드실 거예요? 정말이야? 임금님이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임금님 뱃속에 꼬르륵 귀신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꼬르륵 귀신? 꼬르륵 귀신이 뱃속에 들어있으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게 되죠.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배가 고프고, 잠을 자다가도 배가 고프고, 먹는 중에도 배가 고파요. 무슨 음식이든 꼬르륵 귀신이 다 먹어버리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임금님은 끊임없이 드시고 계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지경이야.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 어쩌긴요, 그 꼬르륵 귀신을 잡아야죠. 꼬르륵 귀신을 잡는다고? 어떻게? 하마 요리사님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더 먹으라고, 더 많이 더 크게 먹으라고. 그렇지, 그렇게 계속 먹는 거야. 요리사, 요리사 어딨어? 케이크가 모자라잖아, 더 가져와. 주스도 더 가져오라고. 임금님, 케이크 말고 아주 아주 잘 구워진 바비큐는 어떠신지요? 바비큐? 바비큐 좋지 좋아. 어서 가져와 바비큐. 임금님, 바비큐는 야외에서 드셔야 제맛이죠. 뒤뜰에 불을 피워뒀으니 어서 나가실까요? 이렇게 본드를 발라두면 꼼짝 못하겠지. 좋은 냄새. 자, 빨리 먹자, 빨리. 이게 무슨 냄새야? 바비큐 냄새잖아.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빨리 빨리 많이 많이 먹으라고. 빨리 줘, 빨리 빨리 달라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먹어야지. 몸이 왜 이래? 이제야 엉덩이가 달라붙었잖아. 뭐야, 왜 안 먹어? 냄새만 피우지 말고 빨리 빨리 먹으란 말이야. 으아, 먹고 싶어. 빨리 줘. 바비큐 빨리 달라고. 임금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다 익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그냥 줘. 지금 먹을래. 그러면 바비큐가 익을 때까지 제가 아주 맛있는 얌얌솜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얌얌솜? 네, 얌얌솜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아주 맛있는 솜이에요. 얌얌솜은 우유로 만든 호수 위에 떠 있는데, 호숫가에는 카스텔라로 만들어진 배가 있지요. 카스텔라 배에 올라 생강과자로 만들어진 노를 저어가요. 진한 우유방울을 사방으로 튕기면서 가다 보면 우유 호수 가운데는 치즈가 뭉쳐져 솟아오는 섬이 나오는데, 그 섬이 바로 얌얌섬이죠. 섬 전체가 치즈로 되어 있다고? 냠냠섬에는 지판채가 있는데요. 지붕은 크래커로 되어 있고, 벽은 갓 구워 구수한 빵으로 만들어졌죠. 물론 빵들은 달콤한 잼을 발라 쌓았고요. 창문은 달콤한 사탕으로 되어 있고, 문은 야들야들한 고기로 만들었어요. 그 문에는 기다란 소시지로 된 빗장이 걸려 있죠. 그 집에서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솜사탕이에요. 먹고 싶어 솜사탕. 아, 먹고 싶어 솜사탕 먹고 싶다고. 우유, 치즈, 소시지, 빵, 잼, 송아지 고기, 또 뭐였지? 아무튼 다 먹고 싶어. 왜 빨리 안 먹는 거야? 빨리 빨리 줘. 아하, 정말 바비큐가 맛있게 익었네요. 냄새 좋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직접 나가서라도 먹고 말 거야. 잘 익었는지 내가 먹어볼까? 아, 이거 뭐예요?
고르륵 귀신 안녕. 다시는 그 누구의 뱃속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잘 가라. 잘 잤다. 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임금님. 임금님, 좀 더 드릴까요? 네? 아니, 이제 배불러요. 임금님, 그렇게 적당히 드시면 더 튼튼해진답니다. 잘 먹었다. 그래서 꼬르륵 귀신은 어떻게 됐어? 글쎄, 먼 바다로 흘러갔으니 바다 위를 떠돌고 있겠지. 내 뱃속에는 그런 꼬르륵 귀신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꼬르륵 귀신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고 먹을 것에 욕심이 많아져서 친구랑 나눠 먹을 줄도 모르게 되거든. 그래? 이제 난 좀 쉬어야겠다. 인키야, 잠깐만. 여기 빵이 있었네. 엄마가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만 깜빡 잊고 있었지 뭐야. 그래? 맛있겠다. 같이 먹자. 맛있다.